안녕하세요, 삼명떡의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찐 MZ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여기 회사 로비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후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찐 MZ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저희 2022년 대학생 인턴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착하게다. 팬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레미안 갤러리랑 동대문 디자인품마다 단합 갈 건데 혹시 같이 가시겠어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네. 보고 삼성물산 관세공무원 인턴으로 입사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와! 혹시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7월 11일부터 했어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친해지셨겠네요? 그럼 레미안 갤러리 도착을 했는데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네! 좋아요! 손님, 그 레미안 갤러리 저희가 홈랩 구경했잖아요. 네. 후감이 좀 어떠세요? 레미안 갤러리 처음 가봤는데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작은 공간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도 놓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 연구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레미안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홈랩을 갔더니 진짜 레미안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왜 레미안에 살고 싶다, 레미안 하는지 알게 되었고 레미안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손님. 아, 네네, 안녕하세요. 지원하실 때 준비했던 것들이랑 꿀팁 같은 걸 좀 전수해 줄 수 있는지. 우선은 인턴 같은 경우도 직무 경험을 엮어서 말을 하는 게 좋긴 하니까 건설 교육을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하고, 건설업에서도 이제 저는 기계 전공을 했는데 기계로 근무하는 법을 그렇게 건설에 관심이 있으시면 지원해 보시는 게 추천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학점 잘 따고 토익이나 OPIP 이런 정량적인 스펙들을 좀 기본적으로 많이 쌓는 게 제 생각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직한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자기가 가진 경험을 조금 포장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뻥튀기를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능하면 정직하게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손님, 오후에는 어떤 일정이 있는 거예요? 아, 네, 저희 오전에 레미안 갤러리 투어 마치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시공한 대표적인 건축물인 그 디자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건축 투어를 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가볼까요? 디피를 설계한 전시회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좀 어떠세요? 확실히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라 그런지 보면서도 감탄을 하면서 봤습니다. 어? 소감 한마디만. 놀랍습니다. 어떻게 기계 직분이 시공을 할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주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투입되신다 생각하고 현장에 저희 직원분들이 함께 참석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처음 하는 건축 봉사라서 약간 떨리기도 하는데 저희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할머님의 거주 환경이 개선된다는 점이 뭔가 보람차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님 이렇게 잡고. 어때요? 할만하세요? 아, 더운데 되게 보람차고. 네. 지금 어떤 작업 마무리 되신 거예요? 3단 책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처음 만들어서 조금 삐뚤빼뚤하고 서툰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거 치고는 나름 완성도 있는 3단 책장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 CNT 토크라고 테드 형식으로 이제 인턴들이 각자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발표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취미와 관심사에 대해서 좀 논란했다거나 그래서 문제는 그 얘기를 못 들었잖아요. 자기들 이제 본인들이 채용 그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이
이사를 지금 어떤 컨디션을 골라야지. 프로님 지금 되게 열띤 토론을 하고 계신데 네. 혹시 뭐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인턴 팀과제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 주제가 일하고 싶은 회사인데 MZ세대의 관점에서 이 직무 적합성을 어떻게 하면 높여서 현장 체험이랑 채용 시 직무 세분화된 공고 두 가지 방안으로 이제 신입사원들이 찾아갈 수 있고 그런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왜 모이신 거예요? 오늘 인턴 수료식 날이거든요. 저희가 팀과제를 했었는데요. 팀과제 발표도 하고 소감도 말하고 기분 좋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따가 발표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이제 익명의 직장인 커뮤니티를 막 현장에서 다른 현장으로 갈 때 그런 일반에서 질문 들어가고 저는 지난 6주 동안 지난 6주를 돌아보니 어떠셨나요? 6주 가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6주 동안 동기분들이 아주 잘 챙겨주셔가지고 걱정했던 것보다는 아주 잘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인턴 생활을 하면서 업무 외적인 부분이나 스스로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선배님이 계시다면? 제 멘토님이신데 제 개인 과제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 생활에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정수현 프로님 감사했습니다. 네. 방향을 좀 잡아주시고 아이디어 같은 것도 제시를 해주시면서 개인 과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기 프로님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대학생 인턴이나 신입사원 채용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건설업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 싶다 하면은 주저하지 말고 지원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실제 건설 업무라든지 시공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좀 학습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참 잘 맞는다 이제 그거를 느꼈고요. 6주간 인턴을 수행하면서 멘토님과 부멘토님과 함께 할 시간이 되게 많아요. 필요하면 이제 현장 견학도 한번 시켜주시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또 실무적으로도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이제 회사 생활이라든지 조언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생활 동안 공부했던 삼성물산에서 6주간의 인턴을 하게 되어서 보람 있었고 저의 멘토님이신 곽정원 프로님과 저희 팀장님이신 박영성 프로님께서 삼성물산에 좋은 인식을 남기게 된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내년에 회사에서 뵐 수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삼성물산은 저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팀 주민경 프로입니다. 저희가 7월 7일부터 시작한 인턴 실습이 6주간 실습을 끝내고 8월 19일자로 이렇게 수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인턴 실습을 통해서 인턴들이 저희 건설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평소에 건설업을 이제 희망하고 있던 친구들은 삼성물산이 이렇게 괜찮은 회사고 좋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았겠고요. 인턴들이 하반기 면접을 또 잘 보고 저희 신입사원을 다시 만나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